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이 오밤중에 지금 11시가 넘었습니다. 11시가 넘었는데요. 제가 녹화방을, 칼치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칼치 해 먹방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지금 칼치 해 먹방이거든요. 자, 칼치 해입니다. 자, 요, 지금 현재 초장에 이렇게 있고요. 제가 또 쌈장을 또 즐겨 먹거든요. 그래서 요또 쌈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쌈장에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막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장부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초장을 보다시피 지금 이렇게 하도 잘 안 쏟아지지요. 이거는 초장은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초장 같으면 이렇게 하면은 쭉 타고 흘러내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흘러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횟집에다 좀 먹방을 했잖아요. 회 먹방을 했고, 그러고 매운탕에다가 밥을 먹었는데, 이 칼치 회와 횟집에서 회와 먹는 거랑 지금 차이점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입으로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진짜 그만큼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칼치 해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큰 접시입니다. 이거 작은 접시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해는 누가 떠줄게요? 한 사람이에요. 제가 칼치 해를 제가 못 뜹니다. 진짜 솔직하게 못 뜨는데 한 사람이 집에서 떠주고 갔습니다. 우리 집에서 맛나게 먹으라고 방송 잘 하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떠주고 갔거든요. 그 사람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좀 듬뿍해서 이렇게 양을 좀 이만큼 이렇게. 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여러분들 큰 거. 자, 이렇게 앉아 마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땡초입니다. 땡초가 아까 제가 밥을 먹다가 한 서너 개 먹고 반듬, 이게 이제 한 개에서 반듬 남아가 있는 거, 요거를 좀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맵습니다. 입에 엄청나 맵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땡초 사주세요. 땡초. 걔는 안 주고 땡초만 먹으라고 하고 못 드죠, 그죠? 제가 못 뵙습니다. 아, 매워. 자, 여러분들, 이게 칼치 해는 먹을 때 너무 한꺼번에 다용도 많이 뜨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 뜨면은 칼치에 제맛을 잘 모릅니다. 참맛은. 그런데 한 두 마리 정도, 이렇게 한두 토막 정도 해서 먹는 게 제일 좋네요. 입안에서 진짜 고소합니다. 횟집의 회와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횟집의 회와는 천지가 차이 납니다, 여러분. 진짜.
요거는 조금 두개. 자, 여러분들 제가 또 쌈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쌈장을 요게 좀 들어서 좀 먹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매번 아까 그 고추를 하나 먹었더만은요. 진짜 무지하게 맵습니다, 여러분들. 자, 쌈장을 지금 요래 놓고 이게 회를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비비 놓고 조금 있다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이렇게 제가 조금 비비겠습니다. 제가 쌈장 진짜 쌈장으로 해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회를 조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좀 안에 칼치회에 양념을 좀 당기고 있도록 제가 좀 안에 속살에 좀 배이도록 제가 좀 하도록 조금 이따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 먹도록 하고,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제 요거를 초장에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를 잘 드신다면 일부 회를 떴을 때 길게 뺐을 때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요 하얀 부분에 요 부분 말고 요 부분에 터치를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 더 진하고 터집니다. 그게 살짝만 진해가는 불로 이렇게 해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잘알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는 지금 터치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터치를 한 겁니다. 터치를 한 거를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을 또 여러분들께 또 편달을 해드려야겠기 때문에. 자, 칼치회로 먹는 방법이 칼치 한 마리로 먹는 방법이 한세 가지가 네 가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세 가지가 네 가지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요렇게 뜯는 방법이 있겠고요. 요렇게 뜯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째 터치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째 그 뭐고, 아, 하나는 좀 이제 묻습니다. 하나는 조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자, 두 가지는 제가 확실한 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터치를 한 거고, 요거는 지금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를 먹을 때, 그, 터치도 한번 해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자, 터치 한 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터치 행기에 더 맛있습니다. 터치 행기에 입에서 딱 터치 행그 맛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들 3장에 아까 중에 3장에 행거를 제가 3장에 이렇게 비비던 거를 제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야, 여러분들 3장에 또 행것도 제가 맛을 비교를 한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 입에 3장에는 저 입에 참잘 맞거든요. 3장에는 저 입에 참잘 맞는데, 자, 여러분 이거와 아까 터치 행거와 3장의 비빔과는 지금 그세 가지 맛 중에서는 터치의 행기 아주 이겁니다. 터치로 행기 이겁니다. 패치로 한게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거든요. 아, 나 진짜 끝내줍니다, 여러분들. 또 초장에. 저 와사비 간장에 또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사비 간장이 없어가지고 와사비 간장에는 지금 편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맛있어요. 3장에 먹다가 초장에 먹다가 각자 맛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맛을 알겠죠? 이 칼치는 제가 대변에 가서 그 칼치배 낚시하고 들어오는 사람인데 들어오시는 분들께 딱 3마리만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오밤중에 여러분들께 실방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 다 주무시는데 제가 실방 켜고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안 좋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저거 녹화방입니다. 녹화방으로 여러분들께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도 조금 이따 더 주무시라고 그래 하는 겁니다. 쌈장에 맛있다. 자,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제가 음료수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는
진짜 이거 자체는 너무너무 진짜 쫄깃쫄깃하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진짜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칼치 해는 해를 뜰때될수 있는 대로는 물에 전부 저 마늘 씻지 마십시오. 딱한 번만 물에 씻는 게딱 좋습니다. 여러분을 물에 가게 되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거의 다 먹고 요 정도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것도 제가 초장에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초장에. 여러분들 제가 만나는 거다 먹고 다니지. 그쵸? 여러분들 안 챙겨주고. 그쵸? 부산으로 한번 어이서. 그러니까 초장에 있는 거는 칼치. 자, 요것도 칼치해 걸친다. 쌈장에. 자, 쌈장에 있는 것도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초장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 제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만 먹고 있죠. 맛있으세요? 아, 맛있다. 초장에 있는 거랑 다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3장에 아까 전에 3장에 비비했던 걸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아.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 거 들어갑니다. 같이 해 먹방. 여러분들, 여기 한 접시 지금 있는 거다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한 접시 있는 거. 맛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덕분에, 시청자분들 덕분에 또 제가 만나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진짜 무주가 쫄깃쫄깃쫄깃. 자, 여러분들 초장에 아까 전에 찍은 거를 봤을 거고요. 아, 초장에 그리고 요게 3장에 이렇게 3장에도 찍은 걸 보셨죠? 그런데 고기를 먹을 때저 입장이라라면 칼치는 제가 초장에도 먹겠지만 초장에도 먹겠지만 저는 삼장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 생각입니다. 저 생각인데 삼장에 먹은 게네 굉장히 더 쫄깃쫄깃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초장에는 비비놓고 먹으려 그래 한 게네 조금 물러지는 거 있잖아요. 조금 물러지는 거 그런 맛이 있고 아무리 봐도 삼장은 원래 물기가 많이 없잖아요. 여기는 뭐 음료수 같은 거라든지 제가 음료수 이거 한 가지 두 가지 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초장은 제가 개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겁니다. 몇 대별 열로 해가지고 그다음 저 설탕 조금 더 넣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달게 안 하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에 이 초장을 저도 이제 초장이 이제 다 떨어져서 여러분들 다음에 제가 초장을 또 한번 또 개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해를 가져오면은 또 집에서 떠가지고 또 여러분들 만나게 또 먹는 장면을 또 그때 초장 또 소개도 해드리고 그래 할게요. 자, 시청자분들 제가 음료수 좀 마시고. 한번더 이야기했지만, 자, 시청자분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